우선 제가 단단함을 넣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깨 포인트를 봤었을 때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덜 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셔츠 사이즈 보겠습니다. 저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 절대 팔꿈치에 닿지 않으셔야 돼요. 반팔을 입으실 때는 꼭 4분의 3 정도는 오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선택해 주셔야지 좀 더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사이즈를 좀 크게 입으시더라고요. 아, 일부러? 네. 배 때문에, 배 때문에. 배 나오고 하니까. 배를 가리려다 보니까. 셔츠 컬러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셔츠만 입더라도 요거는 신경 쓰세요. 절대 셔츠가 눕지 않도록. 셔츠에 힘을 조금만 줘도요. 확실하게 또 포인트가 살아 보이거든요. 확 또 느낌이 또 단단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셔츠를 입더라도 어깨 포인트 잡으면서 매무새 잡는 거를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장 입을 때 두 가지로 옷을 입거든요. 무엇과 무엇을 입을까요? 이걸 여쭤보면 꼭 상의와 하의로 입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어깨와 힙으로 입으셔야 돼요. 근데 어깨가 떨어지거나 힙이 처지거나 이러면 좀 탄탄함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핏감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이목구비 또렷한 거 보셨어요? 네. 그럴수록 밝은 포인트 옷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전략을 실어서 컨설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포인트가 있네. 좁은 뭐 마르신 편입니다. 키도 아담한 사이즈시고요. 간격적인 부분 무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너무 크게 입지 말아달라는 거. 버클이나 벨트의 두께 같은 경우도 좀 더 좁은 느낌이 훨씬 더 체형을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이즈에 맞는 거를 선택하시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캐주얼 입으신다면 옷을 선택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선아 씨,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반바지를 입는다는 게 좀 예의 어긋나나요? 아무래도 반바지면은 정장에 속하기는 어렵죠. 네. 사람 만날 때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인상은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웃는 인상이시고 즐기시고 또 헌칠하시고 실제 뵈니까 키도 굉장히 크신 편이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손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2위까지 봤고요. 자, 대망의 1위 보겠습니다. 바로 반바지에 구두 신고 양말 신는 패션! 진짜? 맞습니다, 진짜. 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 이제 양말을. 제가 저분이 마치 죄인이 있는데? 아니요, 진짜 이 양말을 신는다는 거는요, 사실 양말을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건. 양말은 신어야 돼요. 양말은 이건 꼭 신어야 된다는 그게 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마지막 끝이라고 그런 거죠. 네네. 양말은 꼭 신어야 된다. 우리 이제 벗어니라 그러죠, 옛날에. 네. 그래서 우리가 양말을 벗고 입는다 그러면 어른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보았어요. 네. 그래서 감히 아무리 반바지라도 양말만큼은 신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아주 굳이 저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기에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벗었다가도 다시 신고 또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양말 안 신잖아요? 네. 그럼 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진짜 찝찝합니다. 냄새 많이 나고 구두에서 냄새 나고 그리고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가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그 수트를 구입하실 때도 노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들어있는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명도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도의 밝기를 입으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하얀색, 흰 티를 입었다. 괜찮죠? 네. 잘 어울리는데요?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색을 조금 넣습니다. 어때요? 좀 더 어둡게 어둡게 내려갑니다. 조명이 지금 달라진 건 아니죠? 신기하다. 얼굴 색깔이 약간 변하긴 하네. 어두운 색을 입더라도 컬러는 오히려 감색 계열의 푸른색이 포함된 컬러를 제안해드리면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을 더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위 가보겠습니다. 자, 1위.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조심상하는 얘기다. 아,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 아닌가? 뭐예요? 그래도 이거 너무 조심상하지 않아요? 1위 뭐예요? 1위 발표하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와! 이거 정말 남자의 자존심을 긁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반대네, 또. 왜? 저희 집에는 돈 좀 적게 벌어오래? 아니 뭐야? 저희 아내가 내가 벌어올게? 아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 떨어 뭐야? 천 원짜리랑 만 원짜리 중에 만 원짜리가 많다는 건 아는데 본인이 얼마나 쓴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몰라. 그럼 혹시 천 원짜리랑 만 원짜리 뭐가 지려면 천 원짜리가 아니, 그건 아닌데 남편이 얼마나 벌어올지를 몰라. 뭐야? 네, 쓰다가 모자라면 못 쓰고 남으면 쓰고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면 저기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아니, 저는 100% 다 아내한테 줍니다. 그럼 그거 몽땅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경제가 난리가 났어. 돈에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는 게 아닌데. 차라리 돈 좀 더 벌어와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돈 개념이 없어. 아, 갖다 주는 만큼 돈을 써버리는 거라고. 네. 그래서 상금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그건 차라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포장을 쳐야 네. 네. 유사시에 집안을 살릴 수가 있지. 그렇죠. 조금 그래요. 아니, 그러면 달라요. 아니, 본인은. 본인은 아내한테 어차피 갖다 주는 만큼 다 쓴다고 하니까 네. 본인이 좀 남겨놓고 주면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너 워낙 솔직해서 지금까지 다 줬네. 돈을 다 줬어요. 되게 솔직한 거야? 바보야. 1위야. 근데 벨트가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요. 굵은 넓은 벨트보다는요. 좀 좁은 느낌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넓은 벨트를 차신 분들이 아버님들 배가 나오니까 그거를 감추려고 또 누르려고 이렇게 차시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서 그 벨트보다는 앞에 버클도 조금 더 좁은 느낌. 아, 그 느낌으로. 네,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바꿔볼까요? 네. 조금 전에는 시선이 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지금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아, 그쵸. 안 비싸. 인정, 인정. 진짜 리얼 인정, 이거. 완전 인정. 네. 어떻게. 이거 진짜 싸게 샀어. 네. 이거 진짜 싸게 산 거야. 왜냐면 남자들이 그 돈의 개념을, 물건에 대한 돈의 개념이 네. 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싼 걸 사도, 네. 아, 이거 한 10,000원 졌어? 이러면은 남자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 약간 노이로저가 있어서 그래. 너무 쇼핑을 많이 하면 아내가 저도 맨날 뭐가 와요. 맨날 집에. 택배. 네, 택배가. 심지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어디 택배에서 도착 예정이야. 난 시킨 적이 없는데. 그럼 왜 내 번호로 오는 거야, 이게. 카드가 김은옥 씨가 온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아내는 싼 걸 산다고 합니다, 매번. 저희 아내는 보통 네. 원래 있던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야? 아유, 원래 있던 거라고. 아닌데 처음 박스 옆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거 저한테. 박스 옆에 있는데. 네, 무서워서 말을 못하지 지금. 오빠 원래 있는 건데 이건 기억 못해? 관심이 없어. 관심 막 그러면. 없어.